너 치유생과에 관심 있다고 했지? 편입 준비 중이야. 저기가 치유생과가 사용하는 건물인데 한번 가볼래? 그래. 오늘 칫솔질 교육도 하네. 너도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때? 좋아. 환영합니다. 이거 보시고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실습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구강보건교육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방처치실입니다. 이곳은 치과에서 환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실이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척실을 지나면 물균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청소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내 방청소 촬영실입니다. 이제 칫솔질 교육을 하러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우식증이란 쉽게 충치를 말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충치 예방법 중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칫솔을 잡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칫솔목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손가락은 칫솔 손잡이 부위를 감싸줍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에 위치시킨 뒤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칫솔질을 해줍니다. 한 치아당 5에서 10회 정도 칫솔질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칫솔질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앞니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아랫니도 같은 방법이지만 아랫니는 쓸어 올리듯이 칫솔질을 해줍니다. 윗니의 안쪽은 바깥으로 튕기듯이 닦아줍니다. 윗니 송곳니는 칫솔을 세워서 한 치아당 5에서 10회 정도 칫솔질을 해줍니다. 반원을 그리듯이 바깥쪽으로 튕겨줍니다. 아래쪽 앞니 안쪽 부위도 바깥으로 튕기듯이 칫솔질을 해줍니다. 음식물을 씹는 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혓바닥까지 닦아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